그 스님 책에는 42년 전에도 조계사에 새벽마다 불교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전단지가 많았다고 하는데, 기독교 선교 열정이 지금보다 그때는 더했으니까 그런 모습이 더 심했겠죠. 지금도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스님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많고, 아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지금 그 지하철 탔는데 그 새벽에 그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누가 신고했는지 지하철 안에서 종교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지. 스님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 책에도 그게 나올 텐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여기서 있어 보면요. 직장에 출근해야 할 남자분들이 등산화나 등산복 차림이 아닌 신사복 구두 차림으로 월화수에 와요. 그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요. 또 아내나 자기 친지들한테 나 실직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아내나 자식들 모르게 실직 사실을 감추면서 구직 대열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양복 차림으로, 구두 차림으로 이렇게 오면 마음이 쓰여요. 등산객은 아니니까. 비가 이제 부슬부슬부슬 내려서 우산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을 만큼 비가 내리는데, 개가, 그때는 개가 막 짖어서, 개집이 여기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짖길래 제가 올라와 보니까, 양복 차림으로, 구두 신사복 차림으로, 요 종각 밑에는 비가 안 맞으니까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모습이 첫 인상이 좀 짠하다고 할 만큼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이 위에로 올라가면 마루니까 제가 허락을 테니까 마루에 가서 좀 앉아도 계십시오. 마루 밑에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서 있어 보면, 배고픈 사람, 돈 없는 사람 알아내는 법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남자는 배낭, 등산화 보면, 똑같은 유럽도, 저건 헝가리 출신이다, 저것은 이탈리아, 표나 배낭이 달라. 이 문화적인 발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들을 볼때 백을, 어떤 백을 맸느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생활 척도를 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입술이 하얘, 입술이 하얗다는 것은 목마름도 있지만은 시장기도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내 방에 가서, 지금은 이제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군고구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군고구마를 내가 간식으로 했는데, 군고구마, 사과, 배 이런 것하고 또 배지밀 이런 것을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제 방에 가서 드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위에 마루에서 드십시오. 아유, 그냥 여기서 먹겠다,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먹을 수 있게 해놨는데, 내가 이제 그 당시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참외는 애껴 먹는 거예요. 철이 아니니까 비싸요. 그래서 참외도 이제 누가 가져왔길래 참외 두 개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먹으면 좋은데, 아니다, 이분들한테 참외도 하나씩 갖다 드려야겠다. 그거 이제 참외 깎아가지고 오니까, 이 어른들이 다 잡수고 참외 하나씩 받고, 그러면 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쟁반에다가 빈병 뭐 과일 껍데기 가지고 가니까,
이분들이 안 해야 할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스님께서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 저것들이 먼저 구원 받아가지고 평일에 오지를 말든지. 아니, 이게요. 한 나라가 망해가는 지름길은 종교 분쟁이에요. 종교 분쟁은 같은 민족끼리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잖아요. 공항에서도 있어요. 버스 터미널에도 있고. 그런데 그 종교나 그분들을 뭐 굳이 타들 일은 아니지만은 이 불교에 대해서도 그분들 못지않는 수준에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지역인데 종파는 다릅니다. 부인도 한두 명 있는 걸로, 자식도 있는 걸로 다 압니다. 이분이 한번 신도들을, 전국의 신도들을 만나서 상담해 주고 때로는 부적도 팔고 하는데 버스, 관광버스가 그날은 시내 교통이 조금 마비될 만큼 전국에서 몰려든 버스가 15, 16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자가용은 어느 정도 되느냐? 3, 400대가 조그마한 골목 그 절에 입구를 지켜버리면 그 주민들로서는 민폐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바른 불교이거나 바른 수행자 아니에요. 마치 어느 종파처럼 수백억짜리 포교당을 짓는데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운명론 쪽으로 치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도들도 상당히 하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 수준에 그치는 분들이, 무당 쪽으로 기우는 분들이 예상으로 참으로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자성하고 자각해야겠죠.